선생님 그게 뭐요? 옥수수 이렇게. 아이고 옥수수를 누가 보냈대? 예, 저기 보내는 분이 송주영님이라고요. 그래요? 예, 구독자인데 옥수수 쪄먹으라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이거 오늘 쪄야겠는데요? 예. 쪄서 한번 먹죠 뭐. 예, 그래. 그 가마솥에요, 솥에. 예. 불 지펴요. 예. 아, 그런데 오늘 생방송인데. 일단 선선한 데 갖다 놔요. 예. 응. 싱싱한 건데, 강원도 옥수수인가? 꺼내세요. 신선생. 예. 옥수수를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요. 처음 해봐. 예. 아이고 참네. 먹어는 봤죠? 예.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예. 그 이게 요거 하나가 놔둬야 이게 예. 달콤한 맛을 내거든. 예. 그래서 속에 하나는요 놔둬야 돼요. 예. 금방 온 것 같으니까. 수염은 따로 제껴요. 이거는 좀 말라가지고 약간 예. 이거는 저기. 콩팥병에 좋아요. 아, 그분 오면, 아, 이거 주지, 선물로 그냥. 가지고 가셔가지고. 아, 그래, 네. 가셔요. 예. 부지런히. 예. 예. 이제 요거는 따로 이제 약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거 소변 잘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약이고. 요거 다 됐습니다. 요거는 말리고, 이거 솥에 넣고. 연기가 안 빠지죠? 사용 안 해서 더 그럴 거다. 그 냄비 것도 마주 다 가지고 와요. 물은 얼마나 부은 거예요? 세 방 있어요. 안 넣어도 돼요, 뭐. 굳이. 예. 옥수수가 잘 쪄졌어요. 예, 오늘 손님들 오시는데 같이 공양 잘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넣고 쪘는데요. 물만 붓고 너무 달콤한 것 같아요. 아까 한번 내가 맛을 봤는데요. 아우 최고였어요. 아우 굉장히 많아요. 고맙습니다. 옥수수가 와가지고 옥수수를 이렇게 좀 오늘 오래간만에 좀 먹어볼게요. 저는 뭐야 그릇 하나만 여기 아, 그릇 좀 먼저 내놓고 이거 떠먹을까 그냥? 아우 시원해. 잘 하시고 엄청 시원해요. 아우 시원해. 자연 그거예요 그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시원해 사과. 아이스크림이네. 이거 먹어봐 굉장히 시원해. 아이스크림. 얼었다. 이거 아무것도 안 둔 거예요. 그냥 찐 거예요. 네, 저는 남았어요. 극락이 따로 없네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신장이 안 좋으셨어요. 어머니가 조금 젊으셨을 때부터 결국에는 이제 거벌로 돌아가셨어요. 63세, 4세. 예. 저도 어릴 때부터 한 20살 막 넘으면서부터 갑자기 심한 혈뇨도 나와 보기도 했고요. 근데 살았죠. 계속 살다가 한 40살 이쪽 저쪽에 40살 넘으면서 제가
뭐 이제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를 하니까 단백류가 조금 있다 그러고요. 예, 홍팥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다더라고요. 이미 시자분 단백류 나올 때부터 시작된 거고요. 예. 부모님이 그런 신장기능이 안 좋았다는 거는 가족들이 그런 식사를 하시는 거죠. 단백질이 많이 들어간 식사라든지 기름진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족력이라는 것이 그게 원인이에요. 같은 식구들이 같은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영양분에 비해서 많이 먹는 편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음식이 너무나 넘쳐나거든요. 풍요로우니까. 근데 이분을 평상시 먹는 식사에 5분의 1만 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질병이 발견됐다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비상사태 같잖아요. 지금 일어났다는 뜻이. 몸은 이미 증거를 말했어요. 그 전부터. 안 좋았었거든요. 분명히 찌푸둥하고. 예. 몸도 안 풍요로워. 아, 근데 굉장히 시원하네요. 아까 여기 스톱 찍으니까 여기서 나가면 스톱 찍으거든요. 이 안에가 시원하네. 아니, 밥을 안 드시는데 근육량이 많다는 거는 이건 거의 상식 밖의 일이거든. 이게 밥을 먹어야 근육도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체 음식으로 지금 그만큼 유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거의 이런 것도, 이건 진짜 오래간만에 거의 안 먹어요. 그럼 평소에 여기서 뭘 드세요? 생차. 생차, 그 다음에 야채. 야채. 아니, 나는 뜯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선생님, 여기 오셔가지고 완전히 뭐. 완전히. 차례 한 잔씩 이렇게. 네, 좀 치울까요? 네, 이렇게. 네, 저 지금. 주세요. 신선생님, 실물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 구독자분이 옥수수를 보내주셨는데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1차 같이 공양하고요. 이제 남은 거, 반 남은 걸로 이제 또 이제 한가롭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옥수수거든요. 옥수수 가져왔어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몇 개나 남았을까요? 여기 다인데. 네, 그래요? 가져왔는데. 그래요? 예. 오. 20개네요? 예. 그러면은 신선생이 예. 10개나 10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심상? 그래야 되죠? 껍질을 좀 분리를 해가지고 예. 그 뭐지? 남의 걸 먹지 않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가자고 예. 조합전에도 우리 어합전에 먹었을 때 예. 그 구독자님 오셨을 때 우리 좀 그 분화스님하고 그 식구들 오셨을 때 예. 내가 한 개 먹었을 때 신선생이 7개 먹었던데. 그래요? 어.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두 배, 세 배를 먹더라고, 나보다. 그래갖고 살이 다 어디로 가냐고. 예? 어. 사람 뭐야, 이 사람이. 예? 내가 신선생 구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예.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살도 안 찌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예? 예? 어쨌든 고맙습니다. 공양 잘하겠습니다. 네. 이게 강원도 찰옥수수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엄청 어제 먹었는데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와, 껍질 여기다 놓을까요? 네. 우리 어렸을 땐 신어세요. 네. 옥수수밥만 먹었다. 옥수수밥 어떤 건지 알아요? 응? 먹어본 적 있어? 아니요. 신선생 경험한 게 도대체 뭐야? 응? 옥수수는 먹어봤어요? 예.
너는 약간 이리로 와야 돼. 진짜 맛있어. 이러다 풀어라 언제 가겠노 신사네. 응? 무슨 내년에 가야죠. 그래? 예. 진짜 맛있어요. 진짜 옥수수는 먹고서 내가 가야 되더라고. 옥수수는 선생님 옥수수 좋아해요? 뭐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 빨리 먹어. 그냥 있으니까 먹겠어요. 여기 신은 또 언제 먹으려고? 예? 여기는 신은 언제 먹으려고? 나는 옥수수하고 복숭아가 엄청 좋아해.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제가 강원도 살 때 옥수수 좀 많이 심었거든, 감자하고. 근데 싫어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게 되더라고. 저는 과일이 좋아요. 그래서 정주 형님이 이렇게 맛있는 옥수수 먹고서 옥수수 맛있게 먹으면서 과일하게 하면 어떡해? 한번 뒤지게 한번 맞아볼래? 아니요. 나무 하나 깎아놨다. 예. 옥수수 그 자리에서 10개에서 한 15개는 먹어. 그동안 내가 이런 걸 안 먹었는데 얼마나 더 땡기겠노. 안 그래요? 진짜 고소하네요. 아무것도 안 넣고 만약에 주문을 했는데 그 사람 당일 배송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오면 그러면요 바로 잘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딱 뺏기지 말고 요거 하나 딱 놔두고 그게 달콤한 소껍질 하나 남기나 이래. 부드럽고 달콤하네. 예. 아무것도 안 넣는데도 간이 딱 맞다. 예. 왜 내놓지 마요? 깨끗하게 잘 발라 먹어요?
보내주시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오늘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데 예. 전에 물 좀 하긴 해봤어요? 예. 괜찮아요? 예. 300ml 이상 온다던데? 예. 눈에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놨거든요. 잠시 막아놨어? 예. 그 수로에 물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예. 이제 비 많이 올 때는 확 하면 다 진짜 완전히 벼 지금까지 고생한 거 싹 숨을 낼 수도 있다니까. 예. 이번에 쌀 농사 하고 나면 신선해 고기 크다 이번에는. 예. 쌀 농사 해갖고 기계값 빼고 나서 들어오는 돈 이번에 신선생 써요. 예. 뭐 하고 싶어? 생기는 걸로. 제가 뭐 쓸 수도 그냥 잘 놔둬야지. 놔뒀다 말 건데. 그때 또 적절할 때 쓰이겠지. 진짜? 응. 어제 약도 팔고 남긴 거. 네. 나 30만 원 신선생 용돈 준 거. 그거 어땠어, 용돈? 잘 가지고 있는데. 잘 가지고 있어? 예. 여기 또 나중에 먹을게라. 여기. 예. 용돈 있으면 뭐 하고 싶은데, 신사대? 돈 좀 모아지면.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 네. 저 트럭이, 네. 애가 수명이 지금 너무 많이, 17년이잖아, 18년째인데. 네. 지금, 끼끼거리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던데. 예. 네. 우리 트럭이라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맞아요. 부지런히 어찌 해야지. 나, 우리 안으로 빚부터 갔거든. 예. 트럭을 저기 우리가 응? 예. 장만을 하나 하자고 열심히. 예. 또 약초도 팔고. 예. 그래 해갖고 근데 옥수수는 뭐 이렇게 먹는 거니까 뭐 더 이상 끝까지 안 와도 되겠죠? 우리 그 다 먹을 겁니다. 예. 지금 많이 먹었는데. 예. 어쨌든 장마에 좀 빗설거 잘 거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예. 여름이 이제 요번 빗 좀 그치고 나면은 엄청 더워질 것 같으니까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동에서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꺼져. 옥수수 좀 먹어. 먹어 옥수수. 콩아 옥수수 먹어. 먹을만 하나? 안 먹네? 옥수수 먹기 싫어? 구독자님이 니도 좀 주락하길래 내가 갖고 왔지. 좀 먹어봐 그래도. 먹기 싫으면은 세줘. 알았지? 세줘라. 다시 먹어봐. 먹어봐. 세줄 거야? 세줘? 안 먹으면 세줄 거야? 아, 하나 들어가 셔버려놔.